이 사람 참. 응? 난. 그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아무리 애들 무덤이라도 그렇게 쓰는 게 아닌데 말이야. 아이 이름이라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이름이라도 원참이란. 아아. 응? 호암중리 주민 여러분들께 이장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 며칠 사이에 뒷동에 있는 야산, 그러니까 저희 산 아래쪽에 주인 없는 무덤이 하나 생겼습니다. 허허, 그냥 무덤이 아니래도 애기 무덤이야. 한 많은 애기 무덤, 물로. 누군가 급하게 그런 짓을 저지른 것 같은데 아직은 무덤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을 주민들 중에 목격을 하셨거나 혹은 그에 관련된 얘기를 들으신 분은 저희 집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이장이었습니다. 아니, 아니 저렇게 방송하면 무덤 주인을 찾을 것 같아요. 네 생각에는요 절대로 못 찾아요. 그럼요. 야, 아니 저 현상금이라도 이게 걸어야지 사람들이 길 쓰고 찾을 겁니다 이게. 아유 길 계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아니, 승은 형하고 저는 단서될 만한 거 찾으려고 이더위에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어린 사람들 뭘 안다고 그래. 길기사가 말은 그렇게 해도 벌써 읍내에 가서 쫙 알아보고 왔을 거야. 그렇죠? 이런 일은 말이야 어? 아주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청 같은 데 가봐야 별 도움이 안 돼. 어? 그래서 이런 일은 이 터미널이나 다방 이런 데 가서 이 정보를 딱 수집을 하는 거야. 야 역시 길기사님 뭔가 다르세요. 그런데 무슨 소식이라 들으셨어요? 없어. 아주 깜깜해. 그냥 뿌연 안개 속이야. 에이, 잠시만. 나한테 여다당하는 거야. 아, 자요. 잘 한번 생각 좀 해봐요. 혹시 누구한테 저 감정 산 적 없으세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감정을 샀더라도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는 게 말이 되는 게요? 그리고 난 누구한테고 마음의 상처를 준 적이 없는 사람이야. 여보, 저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간소하게라도 고사를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우리가 왜 그딴 짓을 해요? 검찰마다 때마다 제사를 지내자는겨? 아니 아니 한 번만 하자고요. 그래도 우리 땅에 무덤이 섰는데 모른 척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아, 일 없어? 예, 저도 그건 반대예요. 아 사실 기분 나쁘지만 참아야지 어떡합니까? 응? 여보세요? 예, 제가 장봉인데요. 누구십니까? 예? 뭐라고요? 단호 씨가요? 철아, 네. 그 무슨 소리야? 네. 동생. 네네. 어, 걔가 왜? 어? 네? 사람 기분 나쁘게 어디서 들리는 소리야? 젊은 고양이가 사람 놀리는 거야 뭐야? 당장 사라지지 못해. 이게 고양이 소리 맞아? 아니야 아니야, 애기 울음소리 같아. 어휴, 아니 왜 그러세요? 왜 나와 계세요 아버지? 아빠, 애기가 돌아다니나 봐. 그리고 우리 마을이 아주 눌러 살 작정인가 봐. 저 울음소리 안 들려? 아이고. 어쨌든 참. 아이, 저건 고양이 소리잖아요, 아버지. 아니요. 애기 울음소리가 분명해. 아버마,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내 예감이 심상치가 않아. 저기 시방때 연락 없니? 어디 많이 다친 거 아니겠지? 아이고, 방울 어머니 그 명색이 모범기사인데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아버지. 아버마, 그 무덤 때문에 우리 마을에 우환이 생기면 어떡하니? 에이, 그럴 리 없어요, 아버지. 제 생각에는요, 현욱이를 잘 아는 사람이 소행일 것 같아요. 어? 이장을? 아, 이장을 잘 아는 사람이 왜 그딴 짓을 한다는겨? 아니, 이장 성품을 잘 아니까 몰래 갖다 묻어도 함부로 파헤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했겠죠 뭐. 사실이야, 아무리 이장 속이 좋아도 그렇지 그래. 어떻게 무덤을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왜 둘 다 연락이 없어?
답답해. 온 정일 애기 무덤에 시달렸는데 나를 피마여 죽일 셈이야. 뭐야, 밤에는 동생 때까지 왜 이래. 아유, 좀 기다려봐. 정말 오시네요. 어, 다녀왔습니다. 올게. 올게. 아유, 참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몸 좀 괜찮아요? 아유, 괜찮습니다. 걱정들 많이 하셨죠? 어? 정말 괜찮아? 입원은 안 해도 되겠어? 네. 아유, 다행이요. 간단한 접촉사고였어요. 아, 그제 손님이 놓고 간 짐 때문에 사고가 났대요, 글쎄. 뭐요? 짐이요? 아니, 짐이 어떻게 됐길래 사고까지 나요? 저 손님이 가방을 차에 두고 내렸는데 그거 신경 쓰다가 제 차가 갑자기 멈추는 걸 뒷차가 못 봤어요. 안전거리 미약 벌어요. 뒷차 과실됐지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거 여기 좀 앉아요. 예, 예. 아니, 그깟 가방이 뭐라고 그냥 나중에 찾아주면 될 거 아니야. 아니, 뭐가 들었길래 그런 소리가 나? 이 딸랑이 가방이야? 글쎄요.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안 들렸는데 집에 오니까 그 소리가 나네요. 뭐라고? 그동안 소리가 안 났는데? 예. 아니, 이건 뭐야? 응? 여보. 천원대. 웨스모. 아, 이게 뭐야? 아니. 딸랑이. 가만 있어봐. 그 물건을 놓고 간 사람이 무덤의 주인일 수도 있지 않겠어? 그걸 무덤에 전달해 달라고 말이야. 아기 물건에 들어있는 가방을 그냥 아무데나 함부로 놓고 다니는 여자는 흔하지 않지 않겠어? 아닙니다. 그분은 어린 아기를 데리고 탔어요. 아마 저 실수로 놓고 내렸을 거예요. 그래. 야, 그 참 우연치고는 희한하네요. 아기 무덤이 생긴 날 아기 물건이 생겼잖아요. 자요, 이럴 게 아니라 그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기자고요. 아, 저 기분 나빠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어떻게 남의 무덤에 함부로 손을 대?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게요. 아,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무덤을 만들었으면 언젠가는 그 아이 부모가 무덤을 찾아올 텐데 그 무덤이 없어지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에? 아니, 뭐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얘 함부로 무덤에 손을 대는 거니까 안 되는 겁니다. 천벌 받아주시오. 당신은 왜 또 날 그렇게 쳐다보는 겨? 정말 당신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아는 사람이 아니냐고요. 이 사람이 정말 하루 종일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는구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얘기를 했었지. 여태까지 숨기고 있었겠어? 남편은 어떻게 먹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겨? 한 번 더 그런 소리를 했다간 내 그냥 가만 안 있을게요. 알았어요. 안 할게요. 저기 그럼 혹시 동생 아는 사람은 아냐? 누님! 아니 참, 저 아니에요, 누님! 아유, 참나. 아니, 배우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응? 아니, 누가 남의 물건에 손대라 했어? 당장 넣어둬. 엄마, 저도 이거 알아요. 저도 아기 때 이거 가지고 놀았죠. 어서 제자리에 못 두겠니? 알았어요, 엄마. 아, 여보,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여보. 아, 파머리가 호기심에 그래가지고 왜 그래요? 심심해서 그래요. 엄마도 아빠도 저랑 안 놀아주시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저 혼자 있어야 하잖아요. 동생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동생 생기면 이 엄마 일하기 힘들어. 아이고, 그 무덤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오늘은 손님 발길이 일찍 끊겼구먼.